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지금 요 리뷰할 제품이 엄브로의 구알레 프리미엄 포스트입니다. 포스트 프리미엄이죠. 맨날 헷갈리는데. 네, 포스트 프리미엄이고 255. 그전에 제가 리뷰를 했던 거는 요 제품이죠. 요 인조 가죽 버전. 그 구알레 우리 이호 대표가 감사하게도 저에게 테스트용으로 협찬해 주신 제품이에요. 인조가죽. 인조가죽 그 실착 영상을 제가 몇 개로 나눠서 올려드렸고, 이번에는 캥거루 가죽. 원래 제가 이제 이거를 사러 갔다가 이제 이거를 우리 이호 대표님을 만나서 요거를 하나 선물을 받았던 건데요. 물론 요거 하나만 받은 건 아니고 아시겠지만 옷도 선물을 받았어. 근데 요게 이제 원래는 제가 사실은 이 제품에 관심 있어서 구입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리뷰를 해볼까 하고 생각은 하고 있었었는데, 막상 제품을 이제 매장에 가서, 팝업 매장이었죠. 더 현대서울에서 진행한 팝업 매장에서 이거를 진행하는 걸 보고, 구입을, 저는 단념을 했었어요. 저는 단념을 했고, 그 단념한 이유는 이제 전족부 쪽에, 나중에 이 제품을 이제, 자,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전족부 쪽에 이제, 그, 발이 완벽하게 좀 맞아떨어지지 않는 기분이어서, 그랬던 건데, 요, 캥거루 가죽 제품이 이제, 요, 저기, 포스트 프리미엄이죠. 포스트 프리미엄이고, 요게 이제 인조 가죽과는 다른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그니까 두 가지 제품은 사실은 이제 가격상으로는 많은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캥거루 가죽과 일반 인조 가죽의 가격 차이가 10,000원밖에 안 난다 하는 건 상당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캥거루 가죽 제품이 저렴하게 나온 것이냐 아니면 인조 가죽 가격이 좀 비싸게 나온 것이냐 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이쪽도 지금 한번 팩 같은 거 없나?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구입을 한 건 아니고, 제 같이 운동을 하고 있는 저희 팀의 후배가 이제 이거를 저한테 구입을 좀 해달라고 여의도 가신 김에 그래서 부탁을 받아서 이제 구입을 했어요. 구입을 했는데 고맙게도 요거를 하나 저 후원을 해주셔서 제가 신고 리뷰까지 해봤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제품을 먼저 그 리뷰를 하고 싶었었어요. 캥거루 가죽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 취향이기도 하고 그래서 리뷰를 하려고 했는데, 요거는 뭐 제 게 아니고 제 후배 거니까 제가 마음대로 신고 이렇게 또 새로 사자마자 허락 없이 할 수는 없어서, 이거를 이제 그 전달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어저께 이제 운동 나갔다가 그 리뷰용으로 다시 빌려왔어요. 다시 빌려와서 이제 리뷰를 하는데,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제 제품 자체가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 제품도 그렇고, 지금 이 포스터의 인조가죽본도 그렇고, 요, 그 포스터 프리미엄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255 사이즈가 사이즈 미스처럼 느껴져요. 사이즈 미스. 그래서 이게, 좀 공교롭다고 해야 될까요? 이걸 제가 영상을 찍었을 때 혼자 나가서 뭐 스프린트를 한다든지 이런 큰 과격한 동작들이 없으니까 발이 한쪽 이 앞쪽이나 어떤 어느 특정 부위에 체중이 확 쏠리면서 발에 전달되는 그 충격을 충분히 측정을 못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영상을 올렸을 때 비교적 뭐 그래도 편하게 신을 수는 있겠다 하는 정도였고, 아침 운동에 갖고 나갔을 때도 대강 이 정도면 신을 수는 있겠다 이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막상 이제 큰 경기 11대 12라는 경기에 딱 들어가고 나서 느꼈던 거는 신발이 작다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발이 딱 맞긴 한데 어느 정도 신으면서, 보통 이제 천연 가죽인 경우에 가죽 자체가 갖고 있는 미세한 신축성을 이용을 하게 되고 인솔이 바닥 쪽으로 달라붙으면서 주저앉게 되면 신발 내부 전체 공간들이 딱 자리를 잡고 발이 안쪽에서 신발 안쪽에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 잘 맞아지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이 TF 인조가죽 TF인 경우에 지금 이렇게 앞쪽으로 보시면
여기 이렇게 쭉 올라와 있고 스티칭 마감이 쭉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앞코가 낮게 설정이 되면 이게 늘어날 여지가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신발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앞까지 왔는데 이 앞은 지금 고무로 마감 처리가 딱 되어 있기 때문에 발이 이 이상 밖으로 나갈 가능성이 전혀 없어진다는 거죠. 축구화인 경우에는 앞코에 고무 러버가 없기 때문에 슈즈를 신고 나서 발이 밀려 들어가면 발의 힘에 의해서 가죽이 앞쪽 부분으로 미세하게 발이 앞쪽으로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발이 안에 자유롭게 움직이는데, 요런 제품들은 지금 고무 러버 마감이, 지금 보시면 앞코가 굉장히 낮게 설정이 되어 있고, 러버가 딱 양쪽 앞뒤로 딱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신는다고 하더라도 어퍼가 확장이 되거나 미세하게 신축성을 이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어퍼 자체가 신축성을 갖고 있지 않은 이상에는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 거죠. 이 상태, 딱 맞는 상태에서 거의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그한 쿼터를, 그러니까 그 앞에 뭐 캡티엔도 신고 게임을 하다가 요 제품으로 25분 경기 한 쿼터를 소화하고 나서는 아, 아이씨, 너무 작다 하고 그냥 벗어버렸어요. 그 이후로 지금 테스트는 일단 중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쇼게임 이런 데서 잠깐씩 서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11대 12 경기에서는 요 사이즈로는 안 되겠다. 255. 그러면 이제 260으로 그럼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넘어갈 수 있다고 봐요. 넘어갈 수 있다고 봐서 260을 신었을 때는 좀더 편해지지 않을까? 근데 그때가 되면 여기 발볼에 이제 홀드성 라스트 이런 부분들에 이제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 그거는 다시 또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발볼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그에 비하면 이그 저기 프리미엄 제품은 어쨌든 여기서부터 이까지 가죽이 폭넓게 사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앞쪽도 물론 이제 앞쪽도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그 신발에 지금 두 제품을 이렇게 보게 되면 차이가 나죠. 여기는 그냥 인조 가죽으로 딱 마감이 되어 있고, 좀 낮은 낮게 느껴지는 데 비해서 뭐죠? 프리미엄 제품에서는 요것보다는 조금 더 높은 감이고, 앞쪽에 또 마감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가죽이니까 신고 이렇게 발이 움직였을 때 마진이 조금 더 혹시라도 있지 않을까. 물론 여기도 지금 단단하게 마감이 되어 있지만 어쨌든 소재 자체가 미세한 신축성을 갖는 소재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마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는 있어요. 근데 요 제품도 이제 발을 넣어서 신어보면 길이상으로는 딱 지금 이 정도의 255에 타이탄 255이기 때문에 아, 이 제품을 신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저랑 같이 지금 모더리 FC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저희 그뭐 여러분 잘 아시죠? 채널 많이 보시는 우리 타이슨 감독이 요255 말고 260을 최근에 그 구입은 아니고 후배가 갖고 있는 게 있어서 그 테스트를 했어요. 테스트인데 그 영상은 제가 따로 올려드립니다. 따로 어저께 테스트랑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그 영상상에서도 길이는 비교적 잘 맞았는데 발볼 문제를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타이슨 유 감독이랑 저는 그 대부분의 축구화 사이즈가 거의 길이가 같거든요. 255를 주로 사용을 하는 편인데 실제 발 길이나 우리 타이슨 감독이 조금 더길 거예요. 근데 인솔을 다 빼고 신기 때문에 저랑은 또 사이즈 차이가 미세하게 약간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모든 TF든 스터드 모델은 다 인솔을 빼고 신는 타입이어서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난다 하는 점이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이제 역시 인조 가죽과 천연 가죽은 역시 어퍼 자체가 주는 느낌, 표면의 느낌이 이제 상당히 다르니까 여기는 진짜 빳빳한 장판 같은 느낌이고 여기는 천연 가죽 자체로 느껴지는 부드러움 같은 것들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가죽이 되어 있는 제품들이 이제 주로 소위 말하는 그 라이닝이 되면 그 사이에 그 얇은 패딩 처리가 쭉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마 이 제품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 날 거라고 봐요. 이거는 뭐 이쪽 안쪽에 지금 그 인사이드 쪽에 패딩이 아예 없거든요. 여기는 지금 인사이드 쪽에 패딩이 전반적으로 두툼하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스티칭되어 있어 볼록볼록한 부분들은 사실 다 패딩이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제품인 경우에는 사실상 패딩이라고 하면 요 발가락 있는 부분만 지금 조금 도톰하게 패딩 처리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패딩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2호 대표가 저한테 얘기해줬던 거는 본인이 그 선수 생활할 때 주로 나이키나 아디다스의 이제 인조가죽 제품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 머큐리라든지 뭐 이런 거였겠죠. 선수 생활 한참 할 때 뭐 머큐리얼 아니면 뭐 프레테는 아마 단종 기간이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이키 계열을 많이 신었다고 하면 이제 그런 인조가죽 계열 신발들을 계속 신었을 텐데. 그때 이렇게 딱딱하게 약간 느껴지긴 하지만 이게 굉장히 높은 홀드성. 그러니까 제가 이거 구입할 때도 고할레의 그 파브 매장에 있던 그 코치,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요. 그 지금 최근에 이제 고할레 레슨 영상에, 트레이닝 영상에, 레슨 영상에 굉장히 많이 나오시는 분인데, 이제 그분이 저한테 설명하기도 이 천연가죽 보대를 좀 신으시면 금방 이렇게 늘어나거나 이래서 그 가죽이 이제 어퍼 부드러워지는,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가죽이 늘어난다기보다는 가죽 어퍼가 굉장히 부드러워지면서 홀드성 자가 생기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지적하시는 건데, 그 문제를 얘기했는데 실제로 과연 이게 이제 그렇게 되는지는 한번 구체적으로 신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캥거루 가죽 모델과 이 프리미엄이 아닌 일반 인조 가죽 모델은 전반적인 느낌은 상당히 다르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미드솔, 아웃솔 이런 거는 사실은 똑같아요. 똑같고 사이드 인조 가죽 요 사용된 부분들 요런 거는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퍼 전족부, 근데 이제 어퍼 전족부라고 하기에는 꽤 넓은 부분들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천연 가죽이 사용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이 과연 그 이전에 인조 가죽 버전 제품과 비교했을 때는 어떨까 이제 하는 그런 거. 근데 여기에 이제 여전히 이런 그 아웃솔이 조금 내구성이, 그러니까 이거 뭐라 그래야죠, 아웃솔 미드솔의 이제 내구성. 여기는 지금 뭐 미드솔이 아마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을까?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바깥에서 이렇게 눌러도 지금 쑥쑥 튀어나올 정도로 하는데, 이 제품이 제 생각에 그 어디죠? 뭐 인조구장, 그 다음에 풋살장 이런 데 사용하기에 사실 이런 아웃솔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 내구성과 결부가 돼서 시켜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뭐 내구성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뭐 우려를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렇다 그래서 뭐 단기 뭐죠, 요즘 축구 글쎄 2-3년씩 신는 사람들은 없다고 보고, 2-3년을 신는다고 하더라도 인조구장에서 신으면 이 아웃솔 닳지를 않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고할레 제품이 갖고 있는 평균적 라스트의 그 저 비추어 보면 생각보다 여기 중족부 쪽은, 이 인조 때도 마찬가지, 이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제가 원래 신던 길이대로 가면 다소 빡빡한 느낌이 든다 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타이트한가는 또 조금 다른데, 타이트는 중족부 쪽이 타이트하면서 발볼이 작다고 느껴야 되는데, 이건 발볼이 작다기보다는 지금은 현재 이 255 모델에서는 길이가 너무 타이트하고 작으면서 여기 부분이 좀 약간 불편함이 느끼는 거,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길이를 여기서 2.5mm만 늘리면 딱 최적일 것 같은데, 이걸 5mm 늘려서 260으로 갔을 때는 앞쪽이 다소 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긴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을 해야 되는 거는, 여기 아까 보시는 분들은 뭐 저도 이제 이 박스를 전에도 보고 느낀 거긴 하지만, 지금 여기 보면 아래쪽에 용도가 여기 이렇게 풋살이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제품명은 U523 STF5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디자인인 코리아고 메이드 인 베트남.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엄브로 코리아가 국내 디자인을 해서 국내 공장을 통해서 만든 제품인 것 같은데, 요 제품이 지금 현재 어쨌거나 모델상으로는 풋살화로 분류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브랜드, 다시 말하면 엄브로라는 브랜드에서 이 제품을 제작을 할 때 정확하게 풋살공으로 풋살 구장에서 풋살을 하도록 설계된 신발이냐, 아니면 이 신발은 단순하게 TF화인데 풋살을 겸해서 하는 신발이냐, 그러기에 사실 그렇게 우리가 하기에는 제품 자체가 풋살화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풋볼이 아니라 풋살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조구장용 TF라고 분류를 해주면 사실은 오히려 제품 이해가 조금 명확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그 고무 러버의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론 아피칼레 같은 모델이 지금 사실 이 모델과 꽤나 비슷한 점들이 좀 있잖아요. 이 어퍼가 지금 이렇게 사용된 어퍼도 그렇고, 여러 측면에서 보면 아피칼레 느낌이 비슷하긴 하지만, 또 이제 라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신발의 구조는 아피칼레랑 상당히 차이가 있긴 한데, 이게 지금 풋살화라고 분류가 되어 있다고 하면, 과연 그 풋살화 아니면 풋살공, 그 다음에 풋살장에서 하는 경기 방식에 최적화된 설계이냐 하는 부분을 조금 검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는 현대에 와서, 지금쯤 와서 이제 우리가 풋살화 이렇게 흔히들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풋살화라고 하는 거에 대부분은 TF화죠. 터프그라운드용. 예전에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인조잔디용, 그 다음에 뭐 축구 이런 거 설명을 할 때, 터프그라운드라는 게 뭐냐? 그게 아스트로터프에서 나온 말인데, 그게 197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미국의 그, 저기 뭐지? 그 나슬, 지금은 이제 그게 그 뭐라 바뀌었죠? MLS 바뀌기 이전에 나슬이라고 불리는, 북미 축구 리그에서 사용되는 운동장에 깔려 있는 그런 인조잔디. 그다음 그 이제 다시 말하면 또 하키에서 사용되는 그런 구장. 그러니까 1세대 정도 구장이죠. 카페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구장을 우리가 이제 보통 터프라 부르고, 거기에 사용되는 용어, 축구하다 그래서 이제 TF라는 용어를 터프에서 따갖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제품은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풋살 화로 좀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냥 이 제품은 전형적인 TFY 구조, 그러니까 11대 11 경기를 염두에 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지 않냐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11대 11용으로 만드는 것과 만들어진 일반적인 그 TFY와 인조잔디 사용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그건 풋살을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할 것이냐.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보면 어떻게 보면 까다로울 수도, 어떻게 보면 간단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풋살 경기에 사용되는 기술, 발끝을 토로 사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공의 반발성이 적기 때문에 여기 고무 러버가 이런 것들이 쭉 올라와 있고, 그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킥을 할수 있다라든지, 뭐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풋살 기술들 를 발바닥을 많이 활용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그또 실제로 이제 풋살 경기에, 실제 실내 풋살 경기의 상당수는 인도어에서 이루어지죠. 뭐 일본 같은 데 보면 최근에 봤더니 그 체육관 나무로 만들어진 우드 마루바닥에서 경기를 치르는 것도, 이런 것도 많은데,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풋살이라는 경기 룰이 있고, 그다음에 그룰 하에서 이루어지는 기존 동일한 경기 방식이지만 그라운드 타입이 다른 경우, 그러니까 IC, 우리 흔히 말하는 인도어 코트라고 부르는 IC나, 그 다음에 이제 TF다, 이제 이런 굉장히 좀 복잡하게 이제 사실 분류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 보통 이제 IC라고 불리는 인도어의 그 우드 코트, 그러니까 나무로 만들어진 데서 하는 경우는 이제 IC라고 분류가 돼서 아예 이 바닥창이 완전히 다르게 되잖아요. 생고무창으로 다 바꿔져서 아예 다른 구조를 갖고 있긴 한데, 풋살, 그건 이제 그거를 신고도 우리가 이제 인도 풋살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인도냐, 이그 아웃도어냐 하는 차이에 따라서 이제 인도어면 이제 실내 체육관이고, 그 다음에 아웃도어면 이제 밖에 인조 가죽으로 그 만들어서 형성되어 있는 인조 그 풋살장을 우리가 이제 연상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점점 이제 축구화들이 그 경계, 그러니까 어떤 구장에 어떤 그라운드 타입, 그 기준으로 우리가 축구화를 신어야 될 것이냐 하는 것들이 조금 더 이제 세분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TF화이긴 하지만, 제 경우에는 데스포르치 같은 경우, 이제 곧뭐 저희가 그 캄피나스 인조가죽 모델을 테스트를 할 예정이지만, 그런 제품들을 보면 완전한 그 풋살화, 그러니까 인도 코트가 아니, IC가 아닌 이제 일반적인 터프그라운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모델로 저희가 보기에는 늘 데스포르치를 보거든요. 근데 그건 신어보면 그 신발의 고무 앞코의 고무 높이나 앞코 고무의 단단함, 이런 거를 감안을 하면 일반적인 축구공, 11대 11용 축구공을 가지고 그 플레이를 할때 거의 필요 없는 요소들이 오히려 덧붙여져 있는 느낌. 그래서 오히려 그 킥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잔뜩 붙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런 것들의 이제 대표적인으로 저희가
사용했으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데스포르치였어요. 그래서 데스포르치는 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그 우리나라에서 흔히 하는 풋살 경기. 여러분들이 뭐 플랫 풋볼 같은 데서 하고 있는 풋살화의 전형화가 아니냐, 풋살공으로 하는 그런 생각이고, 이 모델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나아가서 조금 더 폭넓게, 그러니까 그 인조구장이, 인조잔디가 깔려 있는 장소에서 이제 11대 11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상황에 따라서는 좀 작은 풋살공으로 풋살도 하고, 그런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신발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 사실 오히려 뭐 어느 TF 터프그라운드에 최적화되어 있다 이런 느낌은 없고요. 그래서 웬만한 인조구장에서 그러니까 미드솔이 있는 조금 신기 편한 스터드가 없는 그냥 그런 축구화의 하나 정도로 이해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신발인데요. 어쨌든 지금 사이즈가 같아서 제가 지금 잠깐 발을 넣어본 바로도 이 제품들과 사이즈가 요것과 뭐 같은 255 사이즈가 다 동일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적 사이즈감에 있어서도 좀 타이트하고 발이 너무 지나치게 딱 맞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긴 해서 약간 우려가 있기는 해요, 이 테스트에서. 그래서 그 테스트를 아마 요 이제 천연 가죽 모델 가지고 제가 이제 그 11대 11 경기장, 그러니까 그 경기장 어쨌든 잔디가 스터드 있는 모델을 신을 수 있을 정도의 좋은 잔디 상태가 갖고 있는 그라운드이기 때문에 거기서 신고 이 발 길이감 이런 것들이 여전히 그 확장성이 전혀 없는 것인지, 이 제품도 아니면 확장성이 있어서 이 인조에서 좀 타이트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이쪽 그 프리미엄으로 넘어오면 그나마 조금 더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는지는 한번 그 실질적인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별도로 저희가 또 리뷰를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고할레 제품들 엄브로에서 고할레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온 제품들이 이거 다 이제 국내에서 제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내에 나오는 것들이 그 이 제품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JK가 만든 데피니브라는 또 부산에 있는 신발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신발이 있는데, 지금 이 제품은 천일 공장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아마 이것도 아마 부산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퍼만 베트남에서 만들고 실제로 제조는 천일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건데, 여기도 돼 있었나 그게? 네, 이것도 같은 공장에서 만들었네. 그러니까 무슨 천일 뭐 재화 이런 데서, 아니면 천일 주식회사 천일 뭐 이런 곳에서 만든 거겠죠. 그래서 국내에서 제조 한 거다. 그러니까 뭐 디자인 요소도 사실은 뭐 나쁘진 않고, 뭐 이것도 흰색도 굉장히 깔끔하잖아요. 그래서 뭐 디자인 요소 일단 고할레 로고가 들어가 있는 또 뭐 나빠 보이진 않아요, 이런 것들. 또 선택을 잘한 게 반대 한쪽은 지금 고할레 로고 아니 엄브로 로고를 쓰고 반대편에 고할레 로고를 넣어서 그 두 회사 간의 긴밀한 콜라보 관계를 엿볼 수 있도록 지금 상당한 배려가 있는 그런 신발인데, 실제 이 천연 가죽 캥거루 가죽에 있어서도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가죽 특유의 느낌을 잘 살려서 좋은 TF화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신어보고 다시 별도 영상, 실착 영상은 또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